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찾아뵙는 7시에 찾아뵙는 아프리카 병원 닥터 설전 시간입니다. 톡톡건강과 같이 동시통출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신경외과 전문의 이현입니다. 항상 진행자 옆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저는 그림자의 그림자 중국통의 은미량입니다. 엄청난 중국통 분이시죠? 우리 아, 네. 중국의 네트워크를 엄청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 네. 오늘 주제는 살짝 어려운 듯 보이지만 굉장히 핫한 주제입니다. 네, 아주 예. 핫하고, 와, 정말 이런 소재가 있을까? 이 네. 세상에 정말 있었나 싶기도 한데, 네. 정말 있네요. 예. 네. 파킨슨병과 치매를 고치는 네. 꿈의 신소재 네. 그래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분은 홍명희 교수님이십니다. 와.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니, 파킨슨병 원래 교수님 전공 아니십니까? 환자 보는 것. 아, 네. 야, 그러니까 임상과 또 기초가 만나서 또, 네. 야, 저 뭔가 만들어 주셔야 뭔가 될것 만들어 주실 것 같은데요. 네. 좀 소개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화학부 교수님으로 계시죠? 네, 맞습니다. 예, 서울대학교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에 계시고 그래핀 연구센터 센터장님이십니다. 네. 학력은 포항공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하셨네요. 네, 예, 야. 그리고 컬럼비아 대학교 물리학과 포에서 포스닥을 하시고 네. 포닥하시고 성균관대학교 화학과 조교수로 교수 생활을 출발하셨고 서울대학교 화학과 부교수를 거쳐서 하버드대학교 좋은 학교로 다 다니셨네. 예, 물리학과 방문연구원을 지내시고 현재 서울대학교 화학과 교수 또 바이오그래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대표이사로 계시고 네. 또 우리 방송은 또상안 받으면 또못 아, 나오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죠? 예. 우리는 뭐 기본이 2010년에 홍진기 홍진기 창조인이다. 창문상 과학부문 혹시 아버님이신가요? 홍진기가요? 아닙니다. 아니지. 같은 홍 씨는 맞습니다. 아, 네네네. 아, 중앙일보하고 관계 있는 홍. 네, 맞습니다. 아, 예. 2011년에 7회 경암학술상 자연과학부문 수상하시고 2012년 지식창조 대상을 장관상이네요. 그때는 과기부라고 그랬나요? 예, 맞습니다. 예, 과기부 장관상을 받으셨네요. 화려하십니다. 하나 수정할 게 있는데, 네. 바이오그래핀 대표이사는 작년 10월로 그만두고, 네. 이제 글로벌 제약사인 분이 오셨고요. 저는 네. 현재 그래핀 스퀘어, 모기업이라고 할수 있는데, 거기 아, 대표이사입니다. 네. 좀 이따 나중에 나옵니다. 아, 지금 네. 나오는 내용이고요. 예. 과거 경력인가요? 예. 사진을 보면, 네. 왠지 그 내용이 무척 어려워하는 학생의 표정이 읽혀지네요. 네. 아주 가지 동안이신데요. 네. 뭐가 열심히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학생은 상당히 좀 괴로운 표정인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잘하세요. 저도 선생님도 오래해가지고 그 느낌을 아시는구나. 네. 그 표정 보면 합니다. 네네. 이 그래핀이 이제 퀀텀 닷에 대한 GQD라고 하죠. 예. 이 야. 브레인 뇌에서 네네. 파킨슨병하고 알츠하이머 어떻게 고치나 하는 약간은 전문적인 얘기가 되겠는데 최소한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조금 소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게 이제 이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같은 게 뇌에서 이제 독성 단백질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막 만들어서 뭉쳐져서 예. 이것들을 그때는 이제 신경이 이제 그래핀으로 파괴되는 거잖아요. 없애든지 와해를 시키는. 예. 네. 옛날에는 근데 이게 이 그래핀 하면 약물 전달체로 많이 각광을 받은 적도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약물로 직접 쓰이는 거죠, 이게. 자, 그래핀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흑연 연필심에 쓰이는 물질이죠. 그래요? 예, 흑연이 원래는 이렇게 마치 종이가 쌓여서 책이 되는 것처럼 네네. 이 원자 한 층에 그래핀이 쌓여서 이 3차원으로 되면 그게 흑연입니다. 즉 흑연의 한 층을 떼어내면 그게 이제 그래핀인데요. 그렇게 흔한 소재였습니까? 예, 주변에 볼수 있는? 흔한 소재인데 저 네네. 한 장을 떼어내기가 네네. 사실은 그 방법을 알아내기까지 수십 그렇습니까? 년이 걸렸죠. 아, 지금 떼어낸 건가요? 예, 지금 방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간단하네. 테이프만 있으면 테이프 풀 떼어내는 거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엉뚱한 그 러시아 출신 연구 과학자 두 명이 네네. 저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간단하게 스카치 테이프로 아니 그러면 우리 교수님은 스카치 테이프 회사랑 연계를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저기 저두 분이 사실 나중에 노벨상을 탔는데 와.
스카치 테이프 만든 사람도 노벨상을 같이 줘야 된다. 그러네. 근데 그래핀이라는 게 소개가 되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크라우드 슈바비 뭐 얘기도 했나 봐요. 되게 유명한 그 소재인가 본데요. 이게 의류계에서 시작한 소재가 아니라 전자 IT 쪽에서 시작된 소재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원래 한 4, 50년 전에 이론적으로 흑연에서 한층을 떼내서 그래핀을 만들면 걔는 엄청나게 전기 이동조도 좋고 전도도 좋아서 뭐 수십 배 빠른 컴퓨터 뭐 구리보다도 전도도가 좋고 뭐 강철보다도 뭐 200배 강하고 이러한 것이 예측만 됐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2004년에 세상에 나오게 된 거죠. 와. 나온 지 얼마 안 되네요. 예, 맞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흑연에서 그 한층을 떼어내는데 이게 이 강철보다 100 뭐 100배나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그라파이트라는 말이 이제 흑연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네, EN이라는 전문의사가 붙으면은 그 그라파이트는 골프채 그거죠. 흔들도 그래요. 그라파이트. 거기도 또 같은 물질. 탄소.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아,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층만 떼어내는 거예요. 되게 굉장히 탄탄해 보이는데. 탄탄해 보이면서도 이 중간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굉장히 약해 보이고 그게 막 휘나봐요. 그런데 휘기도 하고 보통은 저렇게 전기를 잘 통하는 것들은 깨지는데 얘는 이렇게 굽혀도 늘려도 잘 안 깨지는 특성이 있어서 그래서 요새 신박한 그렇죠. 롤러볼 TV 우리가 디스플레이 우리가 뭐냐 갤럭시 Z 폴드 이것도 그렇게 가능해진 거 아닙니까? 나스닥에서 전자쇼에 맨날 소개되는 거기는 들어가진 않지만 향후에 좀 더 이렇게 사람이 입는다던가 늘러나는 그쪽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작년에 노벨상 받으실 걸 미리 이렇게 땡겨서 아닙니다. 저분이 노벨상을 받긴 받았는데 누구요? 홍 박사님이 아니고요? 오른쪽 손님이 저분이 이제 제가 5월달에 노벨위원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노벨상 받기 전에 5개월 전에 노벨위원회 초청으로 제가 심포지에 참가해서 그래핀이 원래는 저게 작아서 쓸모가 없었는데 저거를 크게 만드는 기술을 만들어서 터치스크린도 쓰고 실제 우리 생활에 들어올 수 있다. 이거를 그때 발표를 했는데 누가요? 제가 갔어요. 근데 왜? 저분이 받아요. 엉뚱한 사람. 저는 이제 화학자고 이제 물리학자.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물리학상 두 분을 받으셨고 사실은 제가 그 노벨상에 좀 일찍 받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뭐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뭐야 그러면 그럼 이제 화학상으로 받으셔야지. 저분이 새치기 아유 절대 가로채기 아니에요? 그래핀의 그 놀라운 특성들을 다 규명했기 때문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거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도 이게 좀 와닿지가 않은데 이게 막상 막연히 그냥 흑연에서 떼어낸 한층이 바로 뭐 그 구리보다 훨씬 더 존재율이 더 높고 강철보다도 훨씬 더 강도가 세다.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꿈의 소재인 뭐 우리 아까 핸드폰에 막 구부러지는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고 쓸 수 있겠다. 와 이게 지금 소재네.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저 현실이 지금 가능한 건가요? 진짜 현황이 좀 엄청난데요, 막. 좀 어떤 건가요, 이게? 그게 이제 두 사람이 영국의 노벨상을 탄 이후에 이제 유럽 경제 연합에서 차세대 먹거리로 그래핀을 찍어서 1,500억씩 10년간 1.5조 원을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거에 자극받은 중국에서도 지금 수조 원 이상이 그래핀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그거보다는 못하지만 많은 분들 연구자들과 기술진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걱정 없죠. 홍 교수님이 계시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 교수님 혹시 뭐 샘플로 그래핀 가져온 거 없습니까? 오늘은 제가 못 가져왔구나. 이게 뭐 비싸서 뭐 시장 규모도 엄청나네요. 벌써 2012년 저런데 이렇게 막 이게 이제 언제 시작하냐가 문제인데 일단 시작하면 매년 평균 60%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60% 성장이요? 한 10년 안에 수십조 원 시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와. 네. 갖고 계신 특별한 기술이 있고 양산. 이게 소개하면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비밀이에요. 중국에 다 빠져나갔는데. 빨리 봐요. 저기 밑에 논문에 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핀은 아까처럼 스카치 테이프를 떼어내서 만들면 많이 못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화학적으로 감사합니다, 감복희라님. 네, 네. 탄소 가스로 증착해서 만드는 방법을 저희가 처음 개발했는데 네. 저렇게 구리 연속적인 구리 포일에 탄소를 증착해서 그래핀을 만들면 잠깐 이거 그래핀이 어디 있나요? 저기에서. 저기 노란색이 이제 구리 네. 표면인데요. 구리 표면에 탄소를 1000도씨에 증착하게 되면 그 표면에 원자 한층 그래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구리를 없애게 되고 나면 저렇게 네. 연속적으로 마치 그 신문을 찍어내듯이 그래핀 연속적으로 그렇네요. 정말 무슨 되죠. 옛날에 윤정기 비슷하게 맞습니다. 생겼네. 딱 그 개념. 저 그럼 저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뭐. 저 정도는 폭은 네, 폭은 0.5m, 길이는 전체 공정이 한 30m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면 하루에도 수백 메타 그래핀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럼 선생님 저 시설을 갖고 계세요?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예, 특허도 가지고 있고 각각 라인이 있는데 우와. 저걸 이제 저희가 포항에 옮겨서 네네. 포항 국가산업지구에서 저희 본격적으로 양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와, 그때가 언젠가요? 지금 파일럿 라인은 내년 초. 그리고 본격적인 양산은 한 2년 정도. 지금 얼마 안 됐네요, 지금. 네, 포항 그래핀 밸리네. 포항 그래핀 밸리. 예. 예. 아이고야, 이거 저 분당에도 무슨 무슨 밸리가 있는데. 예, 진짜 포항까지 또 대박 밸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네? 네. 포항엔 아시겠지만 포스코가 있었으니까 네. 소재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도시입니다. 아까 선생님 회사비 말씀하셨는데 예. 그래핀 스퀘어가 먼저 생겼네요. 다이어 그래핀보다. 네, 맞습니다. 네네. 대표이사 그래핀 스퀘어의 대표이사를 맡고 계신 거죠? 예, 예 맞습니다. 네네. 그 바이오 그래피는 전문 경영인이 CEO가 네. 오셨고 예. 네. 그건 2017년에 생겼다. 꽤 오래전에 설립이 네. 되셨네요. 예 맞습니다. 맨 수원에 있는데 그게 왜 자꾸 거기 융합기술원이 거기서 융기원이 거기서 거기 예 저게 서울대의 캠퍼스가 거기 있어서요. 시작하게 됐습니다. 좋은 재료가 막 나오고 있는 거니까 아직 상장은 안 하셨죠? 상장은 내년에 계획하고 내년에? 있습니다. 내년에? 네. 아,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내년에 상장하신답니다. 네, 지켜봐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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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도 빵빵하다는 얘기겠죠? 네. 네 맨 위에 선생님 계시고 네. 노벨상 받은 분도 기술 자문으로 계시네요. 네, 저 스톡옵션 받고 지금 저희 자문을 좀 계시고요. 와, 빵빵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른쪽에 제 제자들이 요새 대기업을 안 가고 저희 회사로 오고 있습니다. 아유, 저 그래핀 특히 무조건 다 산다고 지금. 무조건 산대. 네네, 고맙습니다, 영민님. 부자 되실 겁니다. 네. 네. 저희들도 지금 막 부러워 죽겠네. 김필리 교수님도 유명하신 분 아니세요? 예, 제 네? 그 네. 포스닥 지도 교수님이고요. 네.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죠. 완전 뭐 멤버는 뭐 이 이상 더 어벤져스네 완전히. 네. 예? 네. 추진 사업 요약을 보니까요. 와, 이게 뭡니까 지금? 구분을 보니까 아니 요즘 핫한 건 다 있어. 저거 다 하시는 뭐, 거예요. 생활 가전, 뭐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자동차. 없는 게 없어. 바이오 필름. 예. 아니 이게 뭐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 이걸 다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원천 기술들을 개발하고 그러니까 포항 그래핀 밸리에 가서 수요업체들이나 관련 업체들이 모여서 세계적인 그런 그래핀 클러스터를 만들자 하는 게 꿈입니다. 당연히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네. 뭐 어마어마한 아, 저 동참할게요. 동참하러 포항 내려갑시다. 야. 아니 근데 진짜 눈길 가는 게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의학 쪽이니까 결국 바이오 쪽을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그래핀이라는 건 아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반도체 분야, 자동차, 2차 전지, 생활 가전, 웨어러블 이런 디스플레이 이런 쪽으로 굉장히 그래핀이 수요가 뭐 많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독 참 밑에 바이오를 딱 해놓은 거 보면 최근에 뭔가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제가 파킨슨, 치매. 치매 이게 그래핀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거 우리 마동석을 여러분 나중에 나올 겁니다. 우리 개그맨, 아니 탤런트 마동석 그 사람하고 그래핀이 어떤 관계 있는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누굴까요? 운영 분야 시장 전망이 뭐 어마어마한데요, 지금. 예, 뭐 아무튼 세상을 구하셔야 되겠었던 얘기가 다 지금 눈을 매겨 살리죠. 근데 교수님, 이게 원래 그래핀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뭐 계기가 있습니까?
아,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포스닥 김필립 교수님이 콜롬비아 대학교에 있을 때 그 첫 번째 포닥으로 갔는데 네네. 그때 김필립 교수님이 그 아까 영국의 노벨상 받은 두 그룹이랑 경쟁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다른 방법을 하고 있었는데 한 발 딱 앞서서 이제 그 영국 그룹이 아, 아깝네. 하면서 노벨상을 아깝게 놓치셨죠. 네. 네. 한 발자국. 네. 그래서 발이 좀 작습니다. 아, 정말 아깝네. 야. 우리나라 최초 노벨상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은 우리도 앞서고 그쪽도 앞섰던 그런 상황이었네요. 근데 상당히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그보다는 우리가 더 앞서는 상황이니까. 예, 그쪽은 아무래도 기초 과학 쪽이 강한 거고요. 네네. 유럽도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워낙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 생태계가 잘 돼 있어서 네네. 지금은 저희가 앞서 있다고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와, 흰색 마이 너무 흰색 마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영민이 혹시 그 우리 이현 쌤 그 친척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마동석은 무조건 믿는다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주식회사. 네, 벤처 기업으로 돼 있죠, 아직은. 네네. 네, 주 연구 분야는 이게 바이오자가 들어가는 것밖에 아~ 파킨슨병, 네네. 알츠하이머병, 라이조좀 축적 질환, 염증성 장 질환 뭐 다양한데요. 아, 이게 염증성 장 질환 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크론병. 네, 크론병. 네, 네. 이게 이 이제 홈페이지입니다. 들어가서 좀 자세한 내용 그 들어가서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고요. 특허도 많고 막 2017년에 성장 설립해가지고 막 지금 크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네. 아, 이것도... 그래서 새로 오신 분이 대표이사님이 최영석 대표이사님이시고 예, 예. 창업자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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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자세히 공부하셨네요. 신학탑을 좀 했죠. 진짜. 저 뭐야 네네. 그... 아니 이정표 교수가 제 의대 후배인데 아, 저 있군요. 네, 맞습니다. 아, 네네. 아, 송피야 반가워. 네. 아, 오랜만이야. 네. 저서 보네. 내가 멤버는. 또 우리 강경승 교수님도 저 있군요. 예, 네. 강스템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네. 줄기세포. 네. 와, 이 엄청난 그 바이오그래핀 멤버들이 너무 빡빡한데요. 어벤져스예요. 네, 어벤져스네. 와. 뭐. 저 빵빵한 어벤져스들이 같이 모여서 사진 찍었네요. 네. 어디입니까? 서울대학교입니까? 아, 지금 저 LA 지사고요. LA 지사. LA의 네. 인상 일상하는 8XL이라는 CRO 회사고요. 오른쪽은 NIH의 아까 리소좀 축적 질환 중에 소아 치매라고 불리는 NIMBY 질환이 있는데 그거를 임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NIH입니다. 그래서 그쪽이랑 저희 협력을 맺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 저 왼쪽에 오른 가운데 그림 왼쪽 친구가 유박사 모양이네요. 아, 예, 저 엉뚱한 친구입니다. 네, 저희 저... 바이오그래핀을 탄생시킨 장본인입니다. 오, 저 엉뚱한 사람이 얼굴은 좀 엉뚱하게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라이저 좀 축적질환 말이 참 어려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주 그동안에 어려웠던 치료가 매우 어려웠던 질환들을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 우리 리차드님 오랜만입니다. 아, 아버님이 리차드님 치매 앓고 계신데. 아, 이제 뭐 좀 희망이 보여요. 예. 박사님,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아, 연락 좀, 많이 옵니다. 환자들 많이 오시고. 네네. 지금은 좀 약간 사명감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핀 양자점의 구조적 특성 이거 설명해 주실 겁니까? 예. 네.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영실한 사람이 꽤 많거든요. 아까 그래핀은 되도록 크게 만들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자동차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그래핀 양자점은 제일 작게만 더 이상 작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작게 만들어서 우리 몸에 흡수도 잘 되고 배출도 잘 되고 독성을 최대한 낮춘 그러한 물질이지만 마찬가지로 그래핀의 고유한 특성들은 또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주변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뭐 활성산소 같은 걸 잡아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와. 탄소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몸속에 좀 독성이 좀 낮고요. 그리고 이제 양친성이라고 하죠. 비누처럼 한쪽은 물과 친하고 한쪽은 물과 친하지 않은데 그런 특성을 가진 것들이 되게 세포막이나 여러 가지 생체의 막들을 잘 투과를 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약물 전달체로 생각을 했었죠. 요약하면
독성이 없고 예. 네. 비비비를 통과한다. 예. 뇌로 들어가서 통과를 시켜서 뇌는 뭔가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항상 쉴드를 치고 있는데 네네네. 그 쉴드 친 걸 갖다가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는 겁니까? 예, 3나노, 5나노 정도니까 와. 굉장히 작고요. 보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독성 실험을 제일 먼저 해봤는데 네네. 여러 가지 장기에 축적이 되지 않고요. 보통 이렇게 뭐 복강 주사나 정맥 주사로 넣었을 때 한 2주가 지나면 반 이상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몸에 축적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뚜렷한 독성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논문이 예. 있네요. 예. 예? 예. 정맥 주사를 했더니 이거는 예. 예. 저희 논문은 아닌데 찾으셨네요. 예. 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몸이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처음에 정맥 주사를 해도 네네. 그러니까 이제 원숭이 했는데 프라이밋이니까 이제 예, 예. 원숭이 실험용 원숭이 가지고 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네, 네. 전혀 뭐 부작용이 없었다. 네. 네. 정맥 주사했는데 아무 부작용이 없었다. 부작용이 없다. 아이고야, 부작용이 없다. 네. 얼마나 그럼 좋아요. 말로 하면 되지. 그걸 굳이 논문으로 찾으셔야 돼요. 역시. 그래서 이제 이 파킨슨병이 좀 이제 복잡한데 네, 네. 예. 파킨슨병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그 나쁜 단백질들이 뇌에 쌓이는 거거든요. 예. 네네. 그래서 이 나쁜 단백질들을 이 선생님이 개발한 이 그래핀 양자점이 그놈을 딱 나쁜 단백질을 형성을 못하게 하거나 형성된 놈을 와해시켜서 정상화시키거나.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해가 안 돼요. 잠깐만. 이게 나쁜 독성 단백질이 뭉쳐지면 이게 뭐 파킨슨병이 되고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가 되는 그런 건데 네. 이 뭉친 놈을 뭉치지 않게 와해시키거나 네, 뭉쳐진 놈을 뭉쳐진 놈을 와해시키거나 아예 뭉쳐지지 않도록 하거나 네. 가장 이상적인 거죠. 가장 이상적인데 네, 네. 그럼 얘를 지금 그 부위에다가 집어 넣는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알약으로 아니 정맥으로 정맥 주사하면 뇌로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한다는 애당초 거죠. 애당초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그 나쁜 놈들을 소창을 혈관 속에서 해버리거나 그러다가 얘가 뭉치잖아요. 네. 아니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은 놈들을 와해시키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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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조폭 소탕하고 예, 똑같더라고요. 야, 조폭이 네. 뭉쳐지면 네. 큰 사약이 되는데 이걸 네. 마동석이가 그냥 조폭을 그냥 해가지고 그냥 그래핀이 소탕하고 그래핀을 소탕하고 네. 네, 뭉쳐진 걸 네. 그래서 그래핀은 마동석이다라고 네. 한 거잖아요. 아니 인상도 비슷한 사진 참나 그래. 아니 그래핀을 만든 우리 홍 교수가 제일 터프한 사진을 네. 교수님이 마동석이시. 아, 네. 뇌 속의 마동석을 보스턴. 예. 그러니까 그래핀이 네. 역할이 네. 그냥 확 그냥 그렇죠. 이해가 되네요. 네. 그, 이 나쁜 놈들의 싸다구를 그냥 딱 해서 해결을 하는. 야, 근데 네? 아까 보니까 네. 그 활성산소도 독성인데 그걸 갖다가 그래핀이 딱 그 포장해서 뭐 활동 못하게 만든다. 네. 그러면 매일 이렇게 못 먹어서 우리가 그걸 네. 비타민 뭐 우리가 뭐 활성산소 제거한다고 하지만 네.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역할을 네.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파킨슨병 원인 중에 이제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놈이 있는데요. 아 저기 나쁜 예, 단백질이죠. 한 양아치 정도, 불량 학생 정도. 아 조폭은 아니고. 예. 양아치 정도. 예. 그런데 그런 놈이 있다가 예, 이런 놈들이 모임은 뭉쳐지면 이제 조폭이 되는구나. 일진 불량 서클 비슷하게 이제 네네. 조직화되는데 그때까지는 선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네네네. 샤프론이니까 저렇게 예. 선생님이 잡아다가 훈육해서 가지고 이제 예. 와해를 시키면 아 샤프론이 뭔가요? 그놈이 이제 요 불량 단백질을 엉겨 있는 놈을 갖다가 잡아서 이렇게 프로테오즘 안으로 아, 집어넣어서 와해를 불량 서클을 갖다가 와해시키는 놈인데 네네. 이게 조직이 커지면 좀 힘들어요. 이 선생님이 갖고 잘 안 돼 이게. 네. 그래서 이제 학교가 난리가 나죠. 이제 커지면. 나중에 이제 조직판이 되면 이렇게 이제 재판됩니다. 와. 학교가. 예? 예. Uncontrollable. 영화에 가끔 나오는 이상한 학교들. 네, 네, 네. 언제 마동석은 언제 나와요? 네? 네. 마동석이 나와야지. 그래서 그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네, 네. 이제 바로 이제 요때 피 속에 돌아다니는 불량 학생들이거든요. 여기? 아, 예, 예. 지금 네. 녹색 있는 네, 거. 네.
평소에는 못 들어와요. 뇌 속으로 맥혀 있어갖고. 아, 저 밑에 밑이 뇌인가요? 네. 네. 그러다 네, 어떤 상황이 되면 스트레스를 네네. 받던지 뭐 염증이 생기든지 상황이 되면 이런 스물스물 들어와가지고 신경세포를 망가뜨려서 네. 고약한 종이 이렇게 네, 생깁니다. 아, 네. 야. 네. 맞습니다. 예. 아, 뭐 깔끔하게 확실히 아니, 이거 이상도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 저도 알아들었어요. 전공이시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네. 예. 그리고 아프라 시누크는 알겠는데 네. 그 마동석은 언제 나오냐고요. 마동석 아까 나왔잖아요. 어디 나왔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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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놈들이 이렇게 말썽을 부리면 이제 단체가 커지면 사람을 그렇게 파킨슨병 걸리고 예, 못쓰게 만들어서 선생님이 이 단백질들을 갖다가 해결을 해주시는 물질을 개발을 하신 겁니다. 이게 예. 선생님, 예. 예, 우리가 계속 말하고 우리 네, 초대한 사람 말을 못하게 하시면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끝을 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아, 예, 너무 설명 잘해주셨고요. 네. 네. 그 사실 약이 파킨슨 약이 개발이 좀 됐는데 좀 네. 증상을 완화시키는 정도만 있다고 네. 들었고요. 네. 또 약이 있어도 이 굉장히 그 뇌혈류 장벽이 선택적으로만 물질을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네. 전달이 잘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강하면서 뭉친 단백질을 풀어내는 것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인체에 적용될 수만 있다면 정말 획기적인 치료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은 어디까지 와 있는 건가요? 지금은 뭐 저희가 동물 실험까지 해서는 효능과 독성이 없는 것과 다 확인을 했고요. 이제 그건 이제 연구실에서 한 거고 논문까지 냈지만 그 다음이 전임상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 유효성과 독성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아, 동물 실험 또 해야 되는군요. 예, 이제 그걸 네네. 전임상이라고 하죠. 네네. 근데 거기서부터는 사실 이 그래핀 양자점을 거의 약으로 쓸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와 양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2년 정도 그래핀 양자점을 아주 고품질로 많이 만드는 그런 공정들을 개발을 했고요. 네네. 이제 곧 이제 전임상에 도입할 예정이 있습니다. 아, 그럼, 많이 오셨네. 그래도. 그럼 한국이랑 중국이랑 어디 효과, 어디 지역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 아 이거요. 저희가 전국 이게 특허는 저희가 저기 전 세계에 다 등록이 됐고요. No. 근데 중국에만 지금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거든요. 아, 어떻게 네. 좀 해줘. 네. 그래서 중국 쪽도 환자가 중국 통입니다. 많을 것 같은데. 네, 네. 그 진짜 저희, 많죠. 예. 그 제가 방송을 하는데 팬 중에 한 분이 되게 저 파킨슨병이 아, 있으셔가지고 예, 예. 불편한데 아, 재능은 엄청 있으시거든요. 아, 예. 자주 저희 방송에도 와요. 아, 어쨌든 네 리차드님도 루이소체 파킨슨병이 진단 아버님이 그리 진단 받으셨나봐요. 바로 이 루이소체 루이바디를 이게 이제 이 놈이 없애줄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 있는 놈이요? 루이바디라는 놈이 이제 보시면 네 루이바디가 이렇게 안 나오냐? 루이바디야 얼른 나오너라. 루이바디 네 차 기가 힘들면 그냥 빼시오. 예. 여기 보이죠? 세포 보이시잖아요. 여기. 네. 네. 까만 거야. 아, 네. 저 그림이 LB라고 하는 게. 네. 예. LB가 루이바디입니다. 예. 레비소체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루이바디인데 이놈이 이제 세포질 신경 세포를 갖다가 아주 그 독한 놈이라. 손상을 많이 줍니다 이게. 근데 얘네는 어쨌든 신경 세포의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누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바디 안에가 주로 이제 알파 시누클레인 덩어리예요. 네네. 아. 이걸 어떻게 그런다는 거죠? 이게 좀 혹시 좀 쉽게 설명 좀 가능할까요? 조폭 본부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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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메커니즘은 현재 지금 약들은 어떻게 타겟이 되고 있냐면 아까 말씀하신 혼자 노는 놈들 아직 조폭은 형성을 안 했지만 네네 저렇게 혼자 돌아다니는 놈들을 미리 항체로 잡아가지고 없애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움직이지 않아. 네. 근데 모르지만 저렇게 혼자 있는 놈들도 뭔가 생체에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잘 모를 뿐이지. 쟤네들을 강제로 없애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인체 적용했을 때 효과가 안 날 수가 있는데 실제로 항체로 접근한 신약들이 삼상에서 다 실패를 해서
이제 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수조원씩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뭔가 강제적으로 없애기보다는 이렇게 뭉쳐가지고 조폭이 된 놈들을 잘 교화를 시켜서 다시 얘네들의 그렇죠? 해체시켜서. 네. 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몸은 하나의 어떤 화학 반응기, 비이커라고 보는 거죠. 기존에는 자꾸 뭐 열쇠와 자물쇠 혹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약을 개발하는데 실제로는 화학 반응기 측면에서는 정반응과 있고 역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루이 소체가 만들어진 정반응이 있으면 역반응도 있거든요. 그 역반응으로 돌려내는 게 그렇게 양자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은 쉬운데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네, 결과적으로 생장에서는 네. 예. 저기 신경세포 안에 있는 루이 그러니까 바디라는 놈을 이 놈을 예. 그 다시. 그래핀 그놈이 끄집어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포 속에 못 들어가게 만든다. 미스폴드 프로테인이라는 놈이 이제 처음에 잘못된 독성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놈이 조금 뭉쳐갖고 올리고 뭐 됐다가 파이브릴 됐다가 이제 루이버디로 되는데 그까지 안 가도록 깍으로. 예, 저희가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단백질이 구조가 변성이 돼서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는 아예 그 이제 변성이 된 놈들을 변성 전 착한 프로틴까지로 돌려놓는 것까지는 저희가 실험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과연 생각도 못한 일인데 사실 그게 가능할까? 근데 그게 항체의 개념이 아니란 거잖아 지금. 그 항체로 쟤를 없애는 것보다는 그냥 그래핀 양자점으로 해서 원래 좋은 놈, 그러니까 나쁜 놈이 되기 전에 좋은 단백질을 돌려놓는 거죠. 이 사진에 노말 알파 시누클레인으로 요 조폭 단체를 갖다가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 몸에 들어간 그래핀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안에 같이 그래핀 양자점은 한 2주 정도 만에 반쯤 나라고 이거 계속 있으면 다 그 유린이나 땀으로 박치기 하시겠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신기하다니까요 이게? 대박이다. 인류에서 이게 혁신적인 소재인데 이게 참 이 세포 안에 있는 이거 식품으로도 이게. 나오면 이거 대박 잘 팔리겠네. 네, 그런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지금. 건강 왜냐하면 이게 예방이 더 중요한데 이제 병이 진행되기 전에 하는 건 그런 건강식 뭐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아 이거 다만 팔리겠는데요. 근데 이 조폭이 파킨슨뿐만 아니라 치매에도 이게 또 맹 활약을 하거든 이게. 대박. 네? 네. 여러 조직이 있어요. 대천이파도 있고 네. 야홍이파도 있듯이 네. 치매파가 있습니다. 치매파가. 아, 치매파. 네, 파킨슨파도 있지만 사실 얘가 더 골칫덩어리예요. 네. 아유 치매는 네? 뭐 네. 아까 여기 리차드님도 고민스러운 얘기 하셨지만 여기 저 부모님들 다 걱정이 되는 조금 어려운 것이죠. 얘기를 하면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하고 타우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네네. 좀. 네. 나쁜 조직이 크게 두 조직이 있습니다 이게. 아, 예. 아 쉽게 또 설명해 주세요. 자, 1번이 그 아밀로이드 베타 아밀로이드 베타 조직이고 타우 조직. 타우 조직 같이 있군요. 네네. 이놈도 아주 나쁜 영향을 줘서 내 세포를 죽이는 건 아까 알파 시누클레인이다 이런 놈들이다. 하나도 행동은 똑같은 놈들입니다. 아주 불량한 녀석들. 놈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양아치로 이렇게 단독으로 돌아다니다가 똑같은 설명하시는 이렇게 또 못 뭉쳐갖고 뭐지 그 그때 마동석이 그때 딱 나타나는구나 불량석 거의 마동석 우리 조폭 AS 때 마지막에 조폭이 되면 이제 마동석이 그때 나타나는 양아치들은 안 다루잖아요 마동석이 근데 이걸 갖다가 다시 앞으로 들어가지고 도로 선량한 학생을 만든다는데 아주 제가 참 와, 기가 막히다는 얘기 이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역반응이 정말 쉽진 않은데 걔네들이 다시 선도가 돼요 이게 물신 다 한 놈들 예? 무진 없앨 수는 있죠 네 예 네. 이걸 역반응으로 야 그러게요 이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뭐 말씀하시죠 네네 마찬가지로 네네 아까 여기는 그 조폭 파가 아밀로이드 베타 파가 있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뭉치면 독성이 생기는 건데 그거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역반응을 유도를 해서 원래 좋은 놈으로 돌려놓는다. 이것도 지금 저희가 삼성서울병원이랑 지금 동물실험 진행했고요. 아주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사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럼 언제 나와? 이게 이 약을 언제 이제 언제 그 IV 주사 놓을 수 있어?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절차가 있죠. 임상, 1상, 맞습니다. 2상, 3상까지 거치면서 그 3상의 결과가 나와야지. 우리 여러분 백신들 보면 백신 1상, 2상, 3상에 3상에서 거의 3만 명을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돈이 들긴 들 텐데. 그러니까. 야, 그 시기를 네. 투자 타이밍을 5년. 좀 알려달라. 아, 네, 투자 아, 타이밍을 네네. 좀 알려주세요. 아이고, 언제쯤 뭐, 돈 태워요? 뭐, 근데 요즘은 전임상만 잘 돼도 네. 일단 회사 가치 굉장히 높아지는데 네. 거기서 투자를 받아서 이제 임상, 2상, 2상, 3상을 진행을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3상까지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인 회사가 없고요. 네. 보통 2상 정도 미만에서 이제 글로벌 제약사에게 라이센싱 아웃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2상까지 아마 시기를 한 빠르면 한 보통 몇 년 정도 걸릴까요? 한 저희는 3년 정도 보고 있는데요. 네. 그때부터는 이제 규모는 작긴 하지만 환자 군에게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제한적이지만 현재에게 투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언제 코스닥 상장하세요? 바이오그래피는 아직 모르겠고요. 네. 이게 요즘에 약간 바이오가 좀 붐도 있지만 약간 거품도 있기 때문에 저희 좀 차근차근히 뭐 서두를 건 없답니다, 여러분. 하지만 주목을 다 하시고 있다가 아, 타이밍이 이때다 싶을 때는 투자해본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자, 이 어려운 얘기들은 좀 타오파의 얘긴데 또 타오파가 또 있습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그동안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사실 참 처참했어요. 알짜이머 치료된 거 이거 워낙에 성공한 게 없죠. 저도 한번 크게 실패도 했고 투자 잘못해갖고 그래서 이거 알짜이머 치매 치료제가 그냥 나올 듯 하면서도 죄다 다 허망하게 다 무너졌는데 안 그럴 것 같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항체를 이용한 접근인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체는 열쇠 자물쇠가 아니다. 톱니바퀴가 아니라 비커다. 화학 반응을 이해하면 역반응을 통해서 정상으로 돌려낼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을 우리 인체는 갖고 있다. 그 균형만 약간 맞춰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핀 양자점이 아주 새로운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최근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 항체는 되도록이면 안 하고 새로운 메커니즘의 치료제들을 찾아 나서고 있는데 저희가 중요한 후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항원 항체 반응의 시대는 지나가고 비커 시대, 비커 시대, 그래핀 시대가 올 것이다. 대박. 뭐 장래 삼성전자 주네. 네. 평가 아주 높으십니다. 오늘 흥분을 하시고 그러세요. 우리 또 그쪽 전문가신데 좀 자제를 하셔야죠. 그 작용 메커니즘은 이제 설명을 아까 해주셨지만 이제 이 얘기는 이제 그 아까 역반응으로 맞습니다. 이제 해체를 하기도 하고 뭐 마동석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게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이공계에서 1학년 때 다 배우는 일반 화학이라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고요. 화학 평형의 정반응이냐 역반응을 결정하는 두 가지가 하나는 엔탈피, 하나는 엔트로피예요. 어렵다. 근데 뭔가 퍼져있다가 뭉치는 거는 엔트로피적으로는 안 좋은 거거든요. 자연의 법칙에 사실은 잘 안 맞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뭉쳐 있는 게 뭉치는 건 안 좋은 건데, 그러니까 원래 자연은 이 퍼져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뭔가 그 변성 단백질이 마치 이제 동그랗게 있는 것들이 기화장처럼 변형이 되면 기화장은 잘 이렇게 포개져서 뭉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변성이 되면 그 에너지의 가속력으로 이렇게 뭉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고치는 방법은 에너지, 엔탈피를 조절하는 게 기존의 약의 방법이고 엔트로피를 조정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면 역반응이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런 화학 쪽에서는 비커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신약 쪽에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지만 고칠 수 있는 병이 바로 이 관련 뇌신경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환경을 엔트로피를 높이는 방향으로 환경을 조정한다. 이게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아주 간단한 예로 여기 주머니에
일단 100원짜리가 100개가 있는데 네네. 그 중에 10개를 순차적으로 꺼내서 한 줄로 세우는 건 아주 간단하죠. 네. 다 100원이니까. 네. 근데 그 안에 50원, 1원, 뭐 1,000원 섞여 있다고 예, 네. 섞여 있으면 네. 그 중에 우연히 100원짜리를 연속으로 10번 뽑아서 세우는 확률은 굉장히 적죠. 네. 그게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계를 복잡하게 만들면 뭉치는 게 어려워집니다. 아, 그래서 그래핀이 그러한 역할을 하신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엔트로피만 의존했다. 그 얘기는 예, 네. 기존의 약들은 다. 네. 기존의 약은 엔탈피만 의존했다. 이건 또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 그건 이제 뭔가 백신 개발할 때 스파이크 단백질에 맞는 네. 뭐 이런 걸 하고 네네. 뭐 어느 단백질의 활성 부위에 딱 들어가는 네. 그런 뭐 그래서 뭐 활성화시키고 비활성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주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마치 열쇠와 자물쇠. 네. 근데 그런 게 드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몸에는 더 많은 것들이 이런 미묘한 평형 항상성이라고 하죠. 네네네. 그런 것에 유지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접근을 잘 안 한다는 것이죠. 와, 새로운 개념이네. 아니 의사시지 왜 화학? 아니 저는 화학자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이 가능.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저희 화학자들은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약사분들이나 의사분들은 사실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아, 이 영상을 보신 많은 의사분들 좀 우리 화학자분이 이 아이디어가 정말 괜찮다 싶으면 한번 좀 같이 참여하시는 방법도 그렇죠. 의사가 되려고 하셨더라고요 또 심상조사를 해봤더니 와 날카로운 의사님 어떤 거 아시죠? 그래서 저희 가정을 세운 게 뭔가 뭉치는 질병은 다 해보자. 아.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뭉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리소좀 질환이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섬유화 질병 쪽에도 저희가 이제 적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와. 네. 아까 그 리소좀 뭉치는 질환 이게 네. 어떤 건지 좀 교수님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상한 물질이 생기면 이제 없애는 기능도 있는데 그게 이제 라이소솜 같은 데서 이제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제거가 갑자기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세포소의 네. 라이소솜이 네. 라이소가 뭔가 뭐 없애 뭐 흡수시키고 네. 없애는 그런 역할인데 네. 그게 이제 없애지가 안하니까 안에서 자꾸 축적된다 그래서 네. 축적 질환인데요. 예. 그래서 그 빨리 이런 네. 나이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 예. 치매. 그래서 아마 가끔 그 매스컴에서 들어보신 병들이에요. 이제 네. 파부리병 가끔 이제 신문에 나거든요. 고지혈병, 폼페병 네. 뉴스에도 가끔 나오는데 관심들이 없어서 그냥 그때 듣고 다 지나가는데요. 파프리카? 네. 네. 파부리병이요. 니만픽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니만픽병은 이제 애들한테 생기는데 이게 이제 예 이쁜 아이들이 얼렁거슬고 죽죠 이렇게. 왜 죽어요? 배가 이렇게 커지고 또 체류 레드 스팟이라서 빨간 게 생기고 이게 라이소좀 축적 질환인가요? 예. 예. 아 근데 이런 애들도 네. 만약에 네. 이게 네. 이 약이 그래핀이 들어가서 희망이 있는 거죠. 예. 예. 축적된 걸 갖다가 네. 회사시켜 버리니까 네. 마동석 네. 같은 역할을 하니까 네. 와. 그래서 이런 애들한테도 네네. 이제 삶의 희망이 아, 그러니까 질환 있지요. 중에 네. 되게 많네 응용할 수 있는 질환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되는 크론병인데 크론병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아 이것도 저희가 그냥 이것도 우연히 발견한 건데 이건 우연히. 사실 강경선 교수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네.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기도 하고 또 염증성 질환입니다. 근데 아까 그 활성산소를 제거하니까 염증을 좀 억제하는 측면도 있는데 얘가 이상하게 자가면역적인 것을 좀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는데 그것도 좀 왠가 봤더니 그래핀은 크기도 비슷하고 특성도 비슷한데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사람 얼굴처럼. 네. 그래서 얘네가 만약에 몸속에 들어가면은 네. 우리 이제 면역 시스템이 막 뭐가 들어왔으면 이제 패턴을 찾아서 이제 면역 시스템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네. 패턴이 없죠. 네. 없으니까 이제 면역 거부 반응이라는 게 전혀 없는데 뭔가 그러한 굉장히 다양하게 생긴 네. 한마디로 엔트로피적인 그 무작위적인 구조가 들어갔을 때 네. 뭔가 우리 면역계를 좀 리프레쉬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제가 완전히 의학적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느낌인데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염증을 억제하고 자가 면역 쪽에 조금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가 면역 자체는 면역체계가 되게 활성화돼가지고 예. 우리 몸을 네.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공격하는 그 강력한 그 힘을 그 그래핀이 네. 갖다가 좀 무력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나 봐요. 이야. 극혐이라고 그러셨네. 이거 그쵸? 극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네. 염증 억제 기능이 네, 있는 것을 정확한 메커니즘 아직 잘 모르나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글라이언 액티비티를 감소시켜요. 예. 그래서 마이크로글라이언 이게 면역 세포인데 예. 그걸 확실한 건 이제 그 활성산소를 과산화 수준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해보면 확실하게 그 억제를 하는 것을 내가 확인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염증 반응을 억제를 하고 리커버리 패스웨이를 촉진을 하고. 제 그런 측면에서는 딱 이 크론병에 맞는 그런 치료제가 될 수 있겠다. 저희가 이거는 처음에 주사제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거를 먹는 경구 종으로 개발했어요. 왜냐하면 얘네가 만드는 조건이 굉장히 강산성이기 때문에 위산에 전혀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구로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마찬가지로 강경성 교수님과 같이 장내 미생물에도 영향을 주고 좋은 영향.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에는 영향을 안 줘야 되죠. 안 줘요? 예. 왜냐하면 좋은 걸 파괴하면 안 되니까. 네. 안 영향을 안 준다는데 영향을 그 영양까지만 넣어요. 영양 안 주는 겁니다. 주지 않네. 이걸 또 끝까지 읽어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콩팥 질환에도. 예. 네. 아, 그래서 아까 그 보람의 병원에 우리 이 교수님이 예. 같이 합류를 하는군요. 어떤 건가요? 그 이분도 이제 염증을 강력히 억제하다 보니까 결국은 신장의 염에 제가 듣기로 그 염증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섬유화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은 그 신장의 필터링 기능이 망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염증이 억제가 되고 섬유화가 진행되는 패스를 차단함으로써 이제 뭐 급성 신장염, 만성 신장염의 효과를 보이는 것을 이제 이정표 교수님 쪽에서 이제 실험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결과가요? 결과는 뭐 이정표 교수님이 여러 가지 써봤는데 뭐 이 정도 좋은 건 많지 않다. 그 친구 거짓말 안 하는 성격인데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정표예요. 학생 담당 뭐 학장 그 보람병원에서 하고 있고 되게 뭐 엄격한 친구인데. 줄기세포도 또 배양 지지체로 써요? 네, 이거는 저희는 하고 있지 않은데. 그래핀에서 희한하게 그 골분화가 된다든지 신경세포가 자라는 것이 굉장히 잘 돼서 저희 그 고객들 중에 많이 그래핀을 사갑니다. 거기서 이런 줄기세포 분화 실험. 그러면 배지에다가 같이 그래핀을 넣나요? 예, 저희가 드리기도 하고 배지에 깔아서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훨씬 더. 예, 그러니까 조금 분화를 잘 시키고 또 증식도 시키고. 스템셀 테라피에서 이제 증식도 중요한데 그 두 가지를 다 하신다고 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공동 연구로 이제 이쪽 줄기세포 적용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매출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걸 저희가 팔아서 팔아서 거기서 이제 스템셀 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경상의대님이 들어오셨네요. 아유 안녕하세요, 경상의대님. 경상의대. 드디어 의대생들이 갈증을 보기 시작했어. 네. 골분화 촉진까지. 예, 특히 골분화 시키는 그런 유도 물질이 상당히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피는 아주 간단하게 되니까. 네네. 뭐 골재생, 임플란트 뭐 이런 데도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도가 끝이 없네. 네. 아 바이러스까지. 요거는 이제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네네.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네네. 아 비밀이군요. 예, 이것도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아데노 바이러스나 다른 걸로 하는데 얘네들도 뭔가 감염이 돼서 얘네가 증폭돼서 복제가 된다면 다시 뭉쳐야 되잖아요. 뭉치는 걸 방해하는 거죠. 그래핀 양자점이 저 바이러스의 외피
여러 가지 변이가 있으면 뭐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일어나고 하면 새로 백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화학자들이 저 외피를 타깃으로 합니다. 저 외피는 그렇죠. 껍질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 껍질을 파괴하는 그러한 약을 만들어서 이제 바이러스가 인펙션 되기 전에 깨버리던가 안에서 복제가 일어나서 다시 뭉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 또 재밌게 재밌는 결과가 재밌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조건 집회는 금지하는 방향으로 뭉치는 거는 과학원의 사회적 그리두기 과학원에 뿌려서 집회 심하게 하면 거기다 뿌려야 되겠네. 그죠? 그래핀을 뿌려요. 확장성이 크네요. 네? 예,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 1, 2, 3번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향후에 어쨌든 저희는 이 약을 개발되게 되면 다양한 질병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할 예정이 있습니다. 보면 파킨슨병, 치매, 니만, 피크, 크론, 신장 설명, 골재생, 줄기세포 분화, 항암화, 항암, 아유 가장 기대가 되는 기대가 쪽은 어디인가요? 기대가 된다고 하면 가장 빠르게 될 수 있는 것은 니만, 피크, 시입니다. 여기는 사실 12세 이하 거의 죽기 때문에 약도 없고요. 환자도 미국에서도 몇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그 불치병, 희귀병들은 임상 이상만 돼도 허가가 되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NIH에서 뭐그 국가에서 펀드를 대서 그 임상 3상까지 해주겠다 막 이런 제안을 해왔었거든요. 원래 환자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나라에서 나서야죠. 그렇구나. 야, 우리나라 뭐하네. 전혀 이런 회사 잘 키워서. 오늘 MRI 조영제 또 빨리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네? 검사 현실에 적용을 할 수 있어요. MRI 조영제. MRI 조영제는 탄소가 동위원소가 있는데요. 12탄소가 있고 13탄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핀을 만들 때 13탄소로만 만들면 얘는 핵스핀이 있어서 이제 MRI 조영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희가 지금 뭐 기존 조영제만큼 성능이 나오고 있어서 근데 지금 이제 독성이나 이런 건 굉장히 낮죠? 낮아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것도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각종 사고가 나는데 희망이 있네요. 항암 약물 절단 이건 원래 그 카본 나노튜브 이거 중에 하나죠? 원래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인비보니까 이렇게 나오지 나중에 다 뭐 임상 2, 3, 4분 이 자리는 못 나오고 미리미리 투자해놉시다. 와 숨차요. 아유 네. 뭐 비즈니스 모델이 이거 주로 찾는 게 주로 제일 관심사가 요즘 좀 어려우세요? 참, 네? 좀 어려우세요 요즘? 아 그게 아니라 이게 너무 내용이 사실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접근하니까 되게 지금 훨씬, 관심이 훨씬 더 관심도 끌고 약간 위기 상격이 좀 있지만 그래도 일반 사람들도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되니까. 네, 실제로 뭐 이 연구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 끼친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사실은 되게 또 와닿고 또 투자도 할뭐 관심도 많고 뭐 그렇네요. 자, 얘기해 주시죠. 네, 그래서 포인트를 제가 마동 잘 잡으셨어요. 마동 독이하고 마동 주식 투자. 네, 그렇죠. 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렇게 실험실에서 봤다고 약이 개발되는 건 아니고요. 수많은 임상 그리고 뭐 여기 나면 GLP, GMP, 뭐 CMC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데 그런 모든 거를 통해서 약으로 만들어온 과정이 굉장히 긴 레이스더라고요. 투자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있지만 이건 정말 도전해 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라이센스 아웃 하신다는데 저렇게 많으니 계속 라이센스 아웃 해도 재벌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 능력은 기초 원천 연구니까 저희가 잘하는 걸 해야죠. 로드맵 보니까 엄청나요. 쉴 틈이 없으시겠어. 그러네요. 코스닥 상장 2024년. 글로벌 라이센싱은 2023년. 파킨슨병 임상 일상에 들어가는 건 2022년. 내년이네. 얼마 안 남았네요. 목표는 그런데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드위스는 무려 5개의 파이프라인을 확보를 하셨고
22년 투비가 아주 니어 투비인데 선임상 완료면 임상 일상 투비 조금 조금 먼 거 글로벌 라이센싱이 당장 비전은 글로벌 신약 벤처에 신약 파마시 예, 그쵸. 컴퍼니를 차리시려고 저희가 이미 그래서 미국에 지사 차렸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저희 신약 카테고리가 나노 신약이란 분야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바이오 신약과 화학 신약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카테고리가. 네. 근데 미국에서는 상당히 열려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규제 같은 게 너무 강해서 다들 미국으로 먼저 가라고 했고요. 사실은 나노 신약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는 불과 시작한 지 2,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미 파이프라인들이 100개가 넘고요. 오. 승인된 것도 10몇개가 됐고 이번에 그 코로나 백신을 실어 나르는 LNP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리피드 나노파티클. 그 나노신약 기술인데 사실 그 나노신약 기술이 없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이렇게 빨리 mRNA 백신이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미국처럼 규제를 좀 풀어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또 규제 문제가 또 있군요. 네. 참 그 요즘 이제 제일 뜨는 게 삼바하고 그 셀트리온이잖아요. 네네. 거기에 꼭 트라이앵글로 하나 또 딱 들어갈 게 네, 바이오그래핀이네. 예, 바이오그래핀. 그러니까. 말씀만 너무 벅차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생태계가 좋아요 보니까 역시 뭐 포항공대 출신이라 그런지 포자 들어가는 데가 많이 껴있네요. 포장마차도 좋아하시죠. 포장마차. 결정적으로 처가가 포항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처가에 신경 쓰시는 거 아니에요? 포항에? 아, 여기만 해다 그냥. 근데 저 여가 좋은 게 뭐 여튼 그 물과 접해 있고 또 그래핀이 또 수출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류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항 포스텍에 가습기가 있습니다. 가습기. 아, 정말 바이오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그게? 구조 분석하고 여러 가지 분석. 그거 왜 거기다 만드는 거 돈 많이 써서? 지금 뿐만 아니라 반도체에도 쓰이고요. 그리고 이제 포항 쪽에 특히 저런 산업단지에서 미래산업을 육성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이쪽에서 그러니까 포항 철강산업이라는 게 100년을 가기가 힘들거든요. 뭔가 미래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측면에서 저희 쪽에 많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세대 먹거리네요? 그렇죠. 차세대 먹거리죠. 근데 요즘 핫한 2차 전지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어떻게 왜 저게 들어가 있어요? 갑자기? 아 맞아요. 2차 전지. 네. 그래핀이 들어가면 그 전지 전극의 표면적을 굉장히 넓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산화를 안 시키니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글로벌 좀 배터리 회사하고도 좀 일을 했었고 저희 주력 분야는 아니지만 배터리 쪽에도 그래핀이 들어가면 충방전이 효율이 좋아지고 용량이 늘어나고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참 오늘 알겠습니다. 이 브레인 조폭 브레인의 조직 폭력배 이 나쁜 단백질 너무 확실한 비유 마동석 그냥 조직을 아예 조직을 못하게 하거나 조직된 놈들은 다 일망타진 검거하고 거기다 선도까지 우리 사회로 다시 환원시키는 시청자분들도 되게 와 흥분을 많이 하셨어요. 흥분을 아까 저 24년입니다 곱시다 흥분하셨어요. 그때쯤 인상도 뭐 좀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앞으로 나갔으면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가 될 뻔했어요. 아, 그래도 덕분에 아주 쉽게 풀었거든요. 더구나 또 전문 최선을 다했습니다. 파킨슨 치매 전문가시고 대통령에서 또 야, 다행입니다 정말. 이거 쉽게 풀려고 해도 알아요 풀어요. 자, 오늘도 시간이 이제 뭐 또 됐으니까 또 마무리 이제 하시고 딱 한 시간 됐습니다. 마무리 하시고 또 마무리 마지막 하시고 우리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우리 차세대 먹거리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맞습니다. 벅찬 기대감이 들어서 저도 오늘 좀 흥분을 했는데요. 정말 흥분할 만한 일이고 정말 큰일을 하셨어요. 하고 계시고 더 큰일을 하시고 마무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목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오늘 귀한 자리를 만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그 그래핀 자체가 워낙 글로벌한 물질이기 때문에 국내를 만족하지 않고 좀 글로벌한 시장에 나가서 글로벌 신약 벤처가 되고 싶습니다.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외국에는 매출이 수십조 이상 되는 그런 벤처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수십조 되는데 벤처예요? 네, 금방 뭐 5년 만에 수십조 되고 네. 그래서 그러한 생태계, 그러한 어떤 모델 네, 그런 거 저희가 한번 보여줘야겠다 네. 그런 마음으로 도전하려고 합니다. 네. 하나 빠뜨리셨어. 네. 노벨상. 노벨상. 노벨 화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의학상으로 한번 타시는 것도 아니고. 저는 화학자로 만족합니다. 네. 아, 그래서 저 스웨덴 마음이에요. 뭐 노약상 좀 받아야지. 뭐. 스웨덴 그 네. 뭐 화학상 받겠어요, 볼 수 있어요. 의원들 앞에서 강의도 하셨는데. 네. 충분히 자기 얘기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익했나 모르겠습니다. 네네. 예, 어려운 내용을 좀 쉽게 와닿게 설명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요. 예, 그냥 마동석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예, 예. 네, 그래피는 마동석이다. 네, 오늘 마무리 마무리. 네, 그럼 다음 주까지. 다음 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저는 너무 어려워서.